영상을 보신 후엔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저에게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안녕하세요. 줄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표현은 영상을 먼저 보고 올게요. Okay, okay. What is this? A face. What is this? A book. Oh my god. Facebook. What? 뭔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재밌고 또 웃기죠. 이 영상 안에 오늘 우리가 배울 표현이 들어있었어요. 혹시 들으셨나요? 오늘은 나도 데려가 라는 말을 배워볼 건데요. take는 정말 뜻이 많은 단어예요. 오늘의 take는 데려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데려가다, take, 나를, me. 그럼 합쳐서 나를 데려가, take me가 되겠죠. 너와 함께 네 옆에 있을 거야. with you 같이 써서 직역하면 네 옆에 나를 데려가 라는 뜻이 되겠지만 의역해서 나도 데려가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take me with you 하면 나도 데려가 이런 뜻이에요. 그럼 쟤도 데려가 라고 말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만약에 가리키는 대상 제가 여자라면 her, 남자라면 him을 넣어서 말하면 돼요. 쟤도 데려가. take her with you. take him with you. 이렇게요. 그리고 우리도 데려가. 우리, us. 우리도 데려가. take us with you. 굉장히 간단하고 쉽죠? 그럼 처음에 본 영상 다시 볼게요. Okay, okay. What is this? A face. What is this? A book. Oh my god. Facebook. What? 이제 조금 더 잘 들리시나요? 처음에 What is this?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뭐야? 그랬더니 face라고 했죠? 얼굴이야. What is this? 그 다음 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a book 하고 book이야, 책이야 하고 얘기했어요. OMG, oh my god 하면서 Facebook 하고 막 달려가요. 그럼 친구들이 Don't leave me, don't leave me. Take me with you, take me with you 라고 하면서 막 따라가요. Don't 뭐뭐 하지 마. Leave 떠나다. Leave me 나를 떠나다. Don't leave me 나를 떠나지 마. 즉 가지 마 라는 소리가 되겠죠. Take me with you 나도 데려가 이런 영상이었어요. 이 놀이는 Don't leave me 챌린지라고 해서요. 썰렁한 말장난을 하고 막 도망가면 아 재밌어 가지 마 또 해줘 나도 데려가 하고 이런 놀이에요. 찾아보면 기발한 것도 많고요. 재밌는 영상도 되게 많아요. Take me with you. 나도 데려가. 잊어버리지 말고 오늘 꼭 생활 속에서 사용해 보세요. 그럼 오늘의 댓글 다음 영상을 잘 듣고요.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쓴 뒤 문장을 해석해 주세요. 문장 충분히 여러분들이 다 해석할 수 있고 쓸 수 있는 단어들이니까요. 겁내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꼭 댓글에다가 남겨주세요. What is this? A head? What is this? Shoulder? Head and shoulder. Wow! Don't leave me! Don't leave me! Don't leave me! Take me! Take me! What is this? A head? What is this? Shoulder? Head and shoulder. Wow! Don't leave me! Don't leave me! Don't leave me! Take me! Take me! 그럼 오늘 줄라이의 왕초보 생활 영어는 여기까지입니다. 자주 반복해서 봐주시고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